what's happening? This is Gregory Porter. 사랑해요. 아침짱. 아, 참나 이거. 그레고리 포터 씨 진짜 저 갑자기 부도 듣도 못한 밴드가 오늘 아침짱을 찾았어요. 자, 아까 1, 2부 하면서도 나성현 씨 밴드 이거 어떻게 띄어쓰기를 해야 되나 네, 막 그랬는데 나성현 씨가 있네. 나성현. 네, 제가 나성현. 나성현 씨 밴드. 네, 네. 아이 죄송합니다. 사실 써인데 씨를 네? 씨를 붙여 주려면은 그 네. 정도 급은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나성현 씨 밴드. 어, 있어 보여요. 아, 나성현 씨 밴드. 그 옆에 친구는 백승열님. 네, 맞습니다. 백승열님. 저쪽은 강현웅님.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제 뭐 일단 궁금한 거는 세 분이 어떤 사이예요? 어, 좀 오래 알고 지낸 친구. 아, 친구 사이. 네, 네. 아, 나성. 나성현 씨는 대기 어디예요? 집이? 저는 상도동 살고 상도동. 있습니다. 승열 씨는? 저 신림동 살고 있습니다. 옆 동네네? 어. 현웅 씨는? 전 연희동 쪽 살고 있습니다. 연희도? 네. 네? 강 건너가야 되네 저쪽은. 맞아요. 오. 그럼 세 분은 뭐 아, 그냥 친구 사이인데 네. 이게 언제 데뷔를 한 거예요? 그러면은 얼마나 됐나? 저희가 결성은 2014년에 했고요. 14년 그럼 꽤 오래 됐네. 네, 맞아요. 아유, 도대체 뭐 아침잠 들어본 적은 있어요? 이 시간에 아, 못 일어나서. 아유, 이 시간에는 네. 오, 올빼미시네. 아, 그러면 아침잠에 그러면 여기 앉아 있는 사람 누군지 알아요? 아, 어, 당연히 김찬수 씨야, 진짜. 아, 나는 알고. 네. 배우로. 아니요. 악역 아니요, 악역 연문으로. 아니, 김창한에 대한 인상은 어때요? 승열 씨는? 저한테는 선생님 엄청 그 아티스트 느낌이 있었습니다. 아티스트? 왜냐면 방면을 가리지 않고 그 선생님을 그 표출하는 것 자체가 너무 네. 멋있어가지고. 그 참 슬픈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조석거리 없다는 소리 많이들 하잖아요. 10가지 재주 있는데 뭐 조석거리 없다고. 아유,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네. 아, 맞아요. 이게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그래서 활동을 막 이제 많이 요즘엔 많이 해요. 다시 네. 공연도 풀리고 해서 열심히 하는데 아, 뭐랄까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 뭐 이제 후배들의 시선이랄까 평가가 부담스러울 때도 있어요. 죄송합니다. 존경심에. 아이고. 아,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제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 근데 우리도 이제 왜냐면 여기 세 분이 오셨는데 우리도 형제로 시작했잖아요. 드럼 베이스 기타로 아, 이렇게 편성이 비슷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좀 어, 굉장히. 친근하게 느껴집니다. 영광입니다. 근데 아, 상현 씨가 리드 보컬이시네. 네, 맞아요. 아, 그러면 승열 씨랑 같이 2014년에 그러면 어렸을 때 아닌가? 네, 저 거의 한 21살 이때 그때가 벌써 21살이에요? 네. 2014년 때. 네. 그렇게 됐네요. 오, 야. 지금 집에서 그러면은 나와서 살아요, 딸? 저는 가족들이랑 같이. 가족들이요? 저는 나와 살고 있습니다. 어, 아, 나오라고 그래요. 예? 네? 승현 씨가 좀 얘기 많이 하는데. 예, 네. 말을 안 들어요? 말 안 듣습니다. 왜요? 집에 있는 게 편하니까. 어, 편한 것도 있고 좀 자금이 아직 아직 그러니까 붙어 아 네. 캉가루네. 맞습니다. 얘기 들었잖아요. 네. 아니 근데 친구들 중에는 보면은 이렇게 독립해서 사는 친구가 많아요? 아니면은 이렇게 붙어 있는 지금은 독립해서 사는 친구가 이제 더 많아진 것 같아요. 많죠? 네. 어. 유스는 그 빨리 독립하기를 부모들도 원하시는 것 같던데 전에는 나간다 그러면 못 나가겠어요 사실은. 근데 승열 씨는 빨리 독립하셨네. 네, 저는 좀 빨리 나온 편인 것 같습니다. 어, 우리 어렸을 때는 보통 그 정도 나이에 나가면 가출이라고 그랬어요. 승열 씨랑 현욱 씨는 어떤 사이예요? 아, 저는 백승열, 승열 형하고는 저희 사촌 형이 먼저 친구여가지고. 네. 어.
먼저 친구예요? 그러니까 네, 저는 가족 통해서 알았습니다. 사촌 형의 친구였어요. 네. 사촌 형의 친구? 네네. 야, 별난 모임이네. 맞아요. 거의 혈연 관계인가요? 이 집도 그러면 형제라고 그러지 그냥. 네. 나성. 근데 왜 나성현 씨 밴드예요? 아, 이게 처음에 팀 이름을 짓다가 영 못 짓겠어서 친구들이 그냥 제가 이제 곡을 쓰고 노래를 부르니까 나상현 밴드로 하자 이렇게 했는데 제가 뭔가 너무 민망한 거예요. 이게 제 김창한 밴드처럼 그래서 뭔가 좀 제가 덜 민망하려고 네. 그 나상현 씨라는 어떤 새로운 객관화시키는 네 거고. 맞아요. 뭔가 좀 신비주의스러운 자아를 하려고 하다가 근데 또 하다 보니까 그냥 좀 편하게 하게 되고 그래서 지금 그냥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부르기도 나성현 밴드보다 네. 나성현 씨 밴드 해주니까 저도 부르기 편해요. 아, 네. 나성현 씨. 네. 아이씨, 나도 김창한 씨 밴드로 할 걸. 너무 대놓고 그냥 아예 아. 아, 참 굿 아이디어예요. 감사합니다. 네. 이게 근데 들어오자마자 이제 선물을 받았는데 네. 이 아니 무려 요즘에는 그 디지털 싱글도 있고 네. 많이 내면 EP 한 네. 대여섯 곡 있는 EP. 근데 이게 첫 앨범이에요? 저희 두 번째 정규 앨범입니다. 두 번째 정규 앨범인데 무려 더블 앨범이에요. 네. 곡이 무려 한 20곡 이상 되는 것 같아요. 20곡 19곡입니다. 19곡. 네. 와. 야, 멋있습니다. 일단. 아, 아니, 감사합니다. 묵직해요, 벌써 CD가. 네, 그렇죠. 네. 두 손으로 이렇게 받들고 있잖아요. 야. 제목을 그냥 일별해 보면 인사, 도미노, 내내, 답, 색깔, 지난 날, 여름빛 마음대로 사라져 무슨 일 있어도 울지는 안 아 이게 무슨 일이 있어도 울지는 않네까지가 하나군요. 네. 난 무슨 일이 있어도 울지는 이거 다 한 곡 한 곡인 줄 알아요. 아 거기다가 뭐 지평선 고요 품기도 가깝고도 뭐 복잡해요. 거의 무려 거의 20곡에 가까운 이야 대단하네요. 이야 자 재밌어요. 강민아님. 새로운 회사에 첫 출근하고 일주일 돼서 아직 눈치 보고 있는데 나시밴 보겠다고 고릴라 깔고 이어폰 꽂고 눈치 게임하고 있어요. 이만큼 제가 사랑해요 나시밴. 저희 새 청춘 잘 부탁드려요 창원 아저씨요. 오, 이 나시밴 팬들이 있네. 나시밴 이게 나시밴이라고 하는 모양이죠? 네 줄여서 나시밴으로 많이 다 나시밴이 주르륵 올라와 있어요. 와 팬클럽 팬덤이 어마어마한가 봐. 한 10만 명은 되는 것 같아요. 전혀 아닙니다. 예? 아닙니다. 한 만 명 정도 돼요? 김유진님 나시벤은 이제 실력이 아니라 얼굴로 승부하기 시작한 건가요? 왜 이렇게 외모에 물이 오르는 거죠? 아 부끄럽네요. 아니 초창기부터 살펴본 분의 글이 아니 글이잖아요. 네네. 처음부터 보니까 요즘에 물이 오르고 있다. 와 그래요? 처음에는 어떻게 생겼길래? 아, 뭐 여러 시기들이 있었습니다. 아 네, 제가 살도 막 더 쪘을 때도 있고 거기서 더 쪘을 때도 있었어요? 그 머리도 막 이렇게 기르고 막 그랬던 적이 있어요. 아 상희 씨가 보통 분이 아니네. 아니 그 배우들 뭐 그 캐릭터에 따라서 막 뭐 한 10kg? 네. 막 이렇게 막 찌웠다가 막 뺐다 막 그런 데잖아요. 네. 아니 앨범 낼 때마다 그렇게 컨셉이 있어요? 이번에는 좀 호리호리 하니까 네.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한창 이제 좀 많이 쪘을 때는 워낙 그냥 잘 먹고 술도 좋아하고 이러다 보니까 키가 몇이에요, 상희? 키가 지금 184. 180, 184? 네, 네. 그러면 최고로 나갔을 때는 얼마예요? 최고가 그때 한 85kg? 아유, 184에 85가 뭐가 그게? 그렇죠. 표준이네. 아이고 난 또 7728님 강릉 여행 갔을 때 우연히 나상현 씨 밴드 공연하는 걸 봤어요. 덕분에 아내와 좋은 추억 만들었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3350님 나상현 씨 밴드의 필름 노래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가을로 넘어가는 지금 선선한 바람 맞으면서 드라이브 할 때 들으면 찰떡이더라고요. 좋은 노래 발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와 필름?
그 앨범에는 없습니다. 여기는 없고. 네네. 아 그래요? 이건 1집에 있었던 모양이죠? 그거는 저희가 최근에 발매한 싱글 앨범이라서. 아 그래요? 자 그러면 라이브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곡이 뭐예요? 개구쟁이? 네 저희 또 여기 너무 영광스럽게 온 김에 저희가 아유. 개구쟁이 헌정곡을 이거 네. 그 곡이에요? 네 맞습니다. 아 진짜 아유 나가 있을게요. 만만해. 아이고 세상에 아이 민망해서 이거. 아유, 저희 참 부족할 텐데. 아니 준비해 보세요. 네. 어떻게 하나? 아 근데요 이 노래는 진짜 떼창하면 너무너무나 행복해요. 아, 얼마 전에도 그, 자, 아 인해 뭐 진짜 사람의 바다에서 이 노래 함께 하는데요 정말 좋더라고요. 자 오늘은 나상현 씨 밴드가 아, 또 개구쟁이를 새 버전으로 한번 천천히 준비하세요. 헤드폰도 끼드시고. 자 현웅 씨 준비됐어요? 오케이. 네. 자 우리는 보통 드럼부터 하는데 여기는 어떻게 할지 궁금합니다. 자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개구쟁이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케이. 네. 네. 놀아요 띠물 뛰며 공을 차며 놀아요 우리 같이 불러요 예쁜 노래 고운 노래 불러요 이마엔 땀방울 마음엔 꽃방울 나무에 오를래 하늘에 오를래 개구쟁이 놀아요 팀을 뛰며 공을 차며 놀아요 우리 같이 불러요 예쁜 노래 고운 노래 불러요 이마엔 땀방울 마음엔 꽃방울 나무에 와 진짜 신나네. 감사합니다. 아 우리도 저렇게 할 걸. 아 이씨. 야 이거 배틀 한번 해고 싶네. 아이고. 야 언제 저희 김창한 밴드랑 나상현 씨. 네. 배틀 한번 합시다. 아, 저희야 너무. 야 람미나님 너무 신나고 너무 좋네요.
일해야 되는데 자꾸 보라에 눈이 갑니다. 신나요. 한옥수님 진짜 같이 놀고 싶네. 어디서 만나서 놀까요? 어디든 콜입니다. 김춘영님 김창한 아저씨 눈에 엄청 사랑스럽게 보일 것 같아요. 아 그러게 말이에요. 세상에. 권순애님 창원 아저씨 앞이라 떨릴 것 같아요. 아이고 하나도 안 떨어요. 아닙니다. 엄청 떨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 음향을 들어보니까 저희 우리 신호 감독님이 네. 음향 감독님이 와 나상현 씨 밴드의 음악을 너무나 잘 이해하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와, 야 멋져요. 감사합니다. 예, 외국 밴드들은 이렇게 음향 감독님 같이 다닌다던데. 네. 예? 오. 이야 멋지게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세요. 뭐 할 거예요? 아니 그냥 3분 내내 이거 해도 되겠네. 아니 저기 광고 넘어갈 때까지 그냥 개그쟁이 쭉 하세요. 아, 야 너무 신나는데. 네. 아 신호 감독님이라 장세찬 감독님으로 바뀌었다는데요. 아... 제가 언제 바뀌신 거예요? 아, 저기요. 다음 곡은 뭐 할까요? 아 저희가 도미노라는 곡을 준비했습니다. 도미노? 아까 여기 있었던 네 맞아요. 여기 앨범 타이틀 곡입니다. 아, 뭐 이렇게 쓰러뜨릴 게 있어요? 네. 자 계속해서 가보겠습니다. 와 나시벤 대단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도미노입니다. 이어서 뭐가 쓰러질지 기대가 됩니다. 네 청해 듣죠? 난 변하고 싶지 않아 수많은 사람들 속 점점 잊어가는 것 같아 내가 누군지 매일 하루가 쉽지 않아 우린 다 이렇게 결국 떠나가는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아직 꺼내보지 못한 마음이 깊게 묻어든 그때의 기억이 전부 놓쳐버릴 것만 같아 이제 더는 바람 안 보지는 않을래 너와 내가 이 시간을 넘어 기억될 수 있게 너와 나의 하루들을 건너 너에게로 갈게 날 하고 싶은 게 많아 이 세상 속에선 쉽게 할 수 없는 게 많아 나 혼자서 난 겁이 많은 것 같아 오늘도 이렇게 숨어버리게 돼 자꾸만 나도 모르게 아직 꺼내보지 못한 마음이 깊게 묻어둔 그대의 기억이 전부 저는 바람 안 보지는 않을래 너와 내가 이 시간을 넘어 기억될 수 있게 너와 나의 하루들을 건너 너에게로 갈게 못해도 지금이 마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야, 승현 씨 후주도 재밌고, 어우 현웅 씨, 오픈하이의 씨 너무 신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유선님께서 제 마음이 쓰러졌습니다. 6016님 추석 선물 따로 없네요. 내 마음의 택배 상자 나시 밴입니다. 이야, 나상현 씨 밴드 시트콤 들으시고 4부에도 이어집니다. 아름다운 이 아침 김창완입니다. 아름다운 이 아침 김창완입니다. 오늘 꽃다방 김마담 나상현 씨 밴드 함께하고 계십니다. 백선희님, 나상현 씨 밴드 음악들을 더 찾아 들어보고 싶어졌어요. 가사도 좋고 목소리도 좋고 그거 위로가 되네요. 응원할게요 나 씨 밴. 3350님 지금 그레이트 인베이전 서울이라는 경연 프로에 나오고 계시잖아요. 계속해서 새로운 무대를 준비하시는데 힘든 점 없으세요? 매번 너무 좋은 무대를 보여주셔서 나상현 씨 밴드 눈길이 갔는데 아침창에 나와주니 너무 좋네요. 아 그래요? 아 이거 프로그램이 이것도 무슨 프로그램이에요 이런 건? 약간 밴드들이 나와서 네. 좀 서바이벌 느낌으로 뭐 경연하는 그런. 아 그럼 여러 다른 밴드들도 있어요? 네네. 오, 몇 팀이나 참가해요? 한 20팀? 예선은 되게 많이 봤었는데 본선은 18팀부터 시작을 18팀? 했어요. 네. 아 그럼 이제 거기서 이제 살아남는 거예요 지금? 네. 몇 번 했는데 몇 차까지 살아남았어요 지금? 저희가 지금 두 번 해서 살아남았고요. 아직은? 그리고 네. 이제 세 번째 무대의 행방이 아마 오늘 방송에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네. 녹화는 하셨고? 네네. 아, 야,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침창 이게 도움이 좀 돼야 될 텐데. 아, 이거. 아니, 이거 투표하는 거예요, 그게? 아, 혹시 그 현장 투표랑 뭐 심사위원분. 현장 투표? 네네. 아, 오늘이 그런 날이에요? 아, 아니요. 그 따로 이제 방송 보면서 문자 투표는 방송 없어서. 보면서? 아, 그런 건 없어요? 네네. 이미 결과는 다. 나와 있고 네. 아, 또 정현주님 나상현 씨 밴드인데 나상현 밴드라고 어떤 분이 아직 몰라갖고 나상현 밴드라고 그랬어요. 나상현 씨 밴드인데 2년 전 유재하 음악 경연대회 수상했던데 어떤 노래였을까요? 그 노래가 궁금해지네. 아 그랬어요 그때? 네네 그때 저희가 장려상 수상했었습니다. 2년 전에 장려상? 네네. 어떻게 해서 장준성이 심사위원한테 뭐 잘못 보였어요? 아닙니다. 아, 그, 네. 하여간 그때 무슨 노래였어요? 그때는 남겨진 것들이라는 곡을 했었는데요. 네. 좀 잔잔한. 아, 네. 그러니까 뭐 이것저것 경연 프로도 나가고 뭐 이렇게 하는군요. 네. 아, 아침창만 처음이지. 네. 아, 약간 삐질라 그러네. 아. 아니 데뷔한 지도 이렇게 오래됐고 다른 프로그램들은 그렇게 뭐 몇 차까지 지금 살아남았대면서. 아침창은 금시초문님 들어본 적도 없대요. 세상에. 아닙니다. 아니 김창원 하는 걸로 그냥 감지덕지 해야지 뭐 어떡하겠어. 아침창 그러면 아침창 상 받은 것도 모르시겠네. 금시초문이죠. 상현 씨 고개 들어요. 고개를 죄송합니다. 드세요. 네. 아침장이 무려 상도 받았어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아, 저는 이게 네. 드디어 나올 수 있게 된 게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은 잘해. 저희는 언제든 달려올 네. 준비가 돼 있었는데 이런 정말 이런 다른 이런 것들을 해서 쌓아서 드디어 여기에 네. 올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찔러 저를 봤지 그냥. 자 오늘 나상현 씨 밴드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이브를 청해 듣겠습니다. 뭐 할까요? 저희 또 원 플러스 원이라는 곡을 준비를 했는데요.
요게. 아니 아까 무슨 피자집 얘기 뭐 잠깐 나오는 것 같더니 네. 또 요거는 아, 슈퍼 아니 동네가 아, 예. 동네 맞아 네. 장도 혼자 보고 아니 자 여긴 집에 얹혀 살기 때문에 장도 안 보잖아 네 뭐 제가 필요한 것만 삽니다 네. 아니 그러면은 이렇게 얹혀 살면서 눈치 보는 거는 눈치 안 보고 살아요? 아 눈치 좀 보이긴 하죠 보이긴 한데 위에 형 형이나 오빠 동생 뭐 있어요? 아 동생 있습니다. 아 맞이에요? 네네네. 네. 아 밑에 동생이랑 터울을 다섯 살 차이 납니다. 꽤 나네. 네, 다섯 살 네, 네. 터울이면 남동생? 여동생입니다. 아 집에서 누구 눈치 제일 많이 보는지 아. 어. 네. 부모님하고 여동생하고 누가 더 무서워요? 아 뭐. 네 여동생은 그렇게 뭐 저를 팬이에요? 어 제 저 저의 네. 팬이냐고요? 네 뭐 제 음악 좋아하긴 합니다. 아 아 오빠 노래 시원시원해. 어 화끈하지. 아 제가 네 네 네. 아 진짜로 실제로 너 아 네 네 네. 동생은 뭐라고 평해요? 동생 근데 막 직접적인 감상평을 남긴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아 동생도 C자를 붙이는군요. 네 아무래도 팀 이름이 그러다 보니까 아, 남 얘기하듯이 이렇게 자기 얘기를 하고 네, 네, 어? 네. 그러나 좀 콕콕 찌르고 가끔 아닙니다. 아 알겠습니다. 원 플러스 원 네. 뭐. 알겠습니다. 정해 듣겠습니다. 네, 네. 준비하는데 또 좀 걸리겠어요. 뭐 마이크도 올려야 되고. 아, 금방입니다. 예? 아니 천천히 하세요. 오늘은 뭐 특별한 일 없어요? 이거 끝나고? 아침잠 끝나고. 아, 뭔가 스케줄이 있기는 한데. 아 있어요? 네네. 오. 네. 근데 승열 씨. 예. 옛날에 네. 일렉기타 처음에 나왔을 때 네. 요새 막 거의 무릎에다 놓고 하는 밴드들도 있거든요. 근데 초창기들은 그렇게들 많이 했어요. 네. 마이크 대고 맞춰서. 저도 그 느낌 좀 살려보려고. 아 그래서 그렇게 네. 위에다가? 네 짧게. 근본에. 네. 아. 뿌리를 찾아가기. 근본주의자예요. 록 근본주의자로 부르겠습니다. 영광스러운 친구. 백승열 베이시스트. 야 진짜 이 팀도 진짜 한 캐릭터 하네. 자 라이브로 원 플러스 원 정해 듣겠습니다. 종일 나의 머릿속을 뛰어다니는 너와 나 아, 이리저리 헤매던 내 맘은 너를 찾았던 것 같아 아, 난 oh oh 그대를 항상 oh oh 떠올려 이제 내 모든 걸 전부 다 즐거울 수만은 없겠지만 아, 지금 내가 가진 마음은 오직 너만을 위한 거야 아, 난 oh oh 그대를 항상 oh oh 떠올려 이제 내 모든 걸 전부 다 너에게 줄게 더는
이 세상도 별다를 게 없겠지. 내 하루를 물들여줘 너만의 단어들로. 사실 모든 건 다 정해져 있다고. 이 시간도 결국엔 끝나버린다고. 모두 말을 하지만 난 신경 쓰지 않아. 우린 여기서 있고 지울 수 없을 거야. 내 모든 걸 전부 다 너에게 줄게. 더는 슬프지 않게 너의 곁에서 있을게. Whoa. 감사합니다. 야, 진짜 너무너무나 화끈한 밴드입니다. 제가 나상현 밴드 감상평하라면요. 네. 도 아니면 뭐다. 완전히 야. 저는 누구 닮았다라는 말 되게 싫어하거든요. 아, 네. 그런데 정말 너바나 생각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아니 그래 현웅 씨의 드럼 너무 진짜 매력 있는 것 같아요. 픽 아니면 심벌이에요 그냥. 도 아니면 그래서 내가 도 아니면 뭐 밴드구나 여기. 와 아니 그리고 승렬 씨 베이스 야 진짜 그럼 도밖에 없어 저기. 감사합니다. 또 아니면 모두 아니고 앉으셔도 돼요. 아, 네. 네, 편하게 말씀하세요. 아니 마이크 내려야지 기타도 내리고 편하게. 아유, 야 노용식님 원 플러스 원은 둘인데 행복을 무한대 하나로 안겨주는 기분입니다. 와, 야 이 정도 표현이에요. 8234님 저만 계속 웃고 있는 거 아니죠? 긍정 회로를 자극하는 나시밴. 쨍한 가을날 풋풋한 청년들의 따뜻한 위로에 마음도 가벼워지고 마냥 즐기고 있고 감사해요. 오늘부터 제 인생의 BGM입니다. 와,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제 인생의 BGM입니다. 고 보세요. 야 손정은님 나시 밴 한 달 넘게 단독 공연 없는 거 이거 실화예요? 경기증 나니까 빨리 단콘 좀 하세요. 아 그래요? 네 단독 공연은 안 한 지 좀 된 것 같네요. 아 그래요? 네. 딱 한 한 달 전쯤에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빨리 해야죠. 네. 큰일 나겠네. 야 올 가을에 공연 어디서 해요 하면 보통? 매번 다르긴 한데. 아 주로 홍대 근처에서. 네네 네. 그렇죠. 아 CGBG? CGBG인가 뭐 DGBD는 거기, 아마 없어진. 거더라고요. 없어졌어요? 네. 디즈비지? 네, 드럭이라고도 부르던 거기 없어진 지 꽤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 야, 날씨 변하면 나도 가서 봐야지. 와, 야, 기대됩니다. 와, 정말 잘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거 더블 앨범 이번에 두 번째 앨범 이거는 제목이 뭐예요, 이거? 그거는 2021로 지었습니다. 2021년에 냈던 앨범인데 아 제목이? 네 저희가 생각을 했을 때 딱 그 2021년이 워낙에 좀 특수한 상황들이 많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그래서 그런 때 느꼈던 어떤 감정이나 그런 게 좀 담겨 있는 것 같아서 아예 제목을 2021로 지었습니다. 오 그냥 사진을 그냥 이렇게 그냥 찢어갖고 그냥 모자이크로 그냥 이렇게 네. 디자인을 했는데 와 예뻐요. 감사합니다. 2021년을 그냥 그대로 갖다 붙이셨네요 여기서. 네 맞아요. 와 디자인 잘했네. 이거 누가 해요? 그 디자이너가? 저랑 이제 제 친구 몇 명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 디자인도? 네. 아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멋진데. 아까 어떤 분이 이번에 발표한 그 싱글 네네. 디지털 싱글 필름을 좋다고 그러셨는데 네. 요거 한번 들어보죠 요걸. 네, 네? 좋습니다. 필름.
야, 칭찬 일색이에요. 아, 이하영님, 나시벤 노래들이 참 좋네요. 회사에서 다 같이 들을 플레이리스트에 추가를 했습니다. 7870님, 여름의 투어의 추억을 그대로 담은 필름 노래 들으니까 그때 행복한 시간이 떠오릅니다. 또 공연에서 즐겁게 만나요. 아, 단공 빨리 준비하시려니까. 네, 강민아님, 창원 아저씨랑 같이 스탠딩 뛰면서 맥주 마시면서 나시밴 공연 보고 싶습니다. 꼭 놀러 오세요, 창원 아저씨. 아니, 나시밴이 공연을 해요. 같이 가든지 말든지 하지. 아이고, 참, 아유. 자, 오늘 꽃다방 김마담 정말 청춘의 시간이었습니다. 나상현 씨, 백승열 씨, 강현웅 씨, 백승열 님의 그 근본주의자죠. 록 근본주의자 백승열 님의 멋진 포즈도 보았고 오늘 끝고 산울림의 개구쟁이. 민망하지만 뛰어드리고 전 내일 아침 또 뵙겠습니다. 우리 같이 놀아요, 뛰물 뛰며 공을 차며 놀아요. 에러, 에러, 에러.